수산시장은 언제나 갓 잡아 올린 생선의 퍼득거림과 같은 싱싱한 활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야가 추가 덜 치네. 한 마리 얼마씩이죠? 시장 한가운데 생선이나 해산물들을 파는 가게에서 조금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유양선 아주머니의 충남 상회인은 젓갈 좋아하는 이들이면 누구나 군침을 고이게 하는 때깔 좋은 젓갈들이 한 통 가득씩 담겨 진열돼 있습니다. 주로 파는 게 새우젓, 멸치젓. 요즘은 무침, 오징어젓, 장난젓, 명란젓, 꼴뚜기젓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뭐 깻잎, 마늘종 그런 것까지 다 팝니다. 유양선 아주머니의 충남 상회는 썩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근처의 다른 젓갈 가게들에 비해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이런 손님들 외에도 시장의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쑥한 차림의 서적 외판원 신 씨도 2, 3일에 한 번꼴로 아주머니 가게를 찾아오는 단골 아닌 단골입니다. 그동안 저 유양선 아주머니한테 책을 많이 파셨어요? 예, 많이 팔았습니다. 그 아는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같이 같은 출판사에 근무하는 분이 전에 한 2천만 원 정도 파셨고 제가 한 1년여 동안에 한 4천만 원씩 팔았습니다. 3천만 원어치의 책이라면 웬만한 규모의 도서관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분량. 물론 유양선 아주머니는 이 책들을 자기 혼자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TV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책을 보내주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될 때마다 적어놓은 이름과 주소가 장사에 쓰이는 젓갈 판매 기록과 함께 나란히 아주머니의 작은 메모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어디 가려면 이제 거기에 책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책을 주로 많이 갖고 가죠. 주로 이제 시골 저런 낙도 같은 데 그런 데 보내주고 그랬죠. 왜 그렇게 저 책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서 배우지 못해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무조건 배워야 된다. 머릿속에 글이 들어가면 좀 이해도 할 수 있고 옹졸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학교를 주로 많이 보냈죠. 그러나 유양선 아주머니가 원래부터 돈이 많아서 벌이가 괜찮기 때문에 시골 아이들에게 책을 보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산시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아주머니들에게서 상노랭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화장품 한 번 안 쓰고 두 볼에 동상이 걸려 기미가 끼는 채로 돈을 모아온 유양선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 밑에서 3년을 일해온 방희련 아주머니는 유양선 아주머니의 근검 절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탄을요, 한 장 가지고 이틀을 떼요. 언제? 처음에 이제 연탄을 장작불에다 지펴가지고 거기다 이제 밥을 해서 잡수죠. 그리고 이제 연탄을 꺼요. 꺼가지고 뒤집으면은 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놔뒀다 그 다음날 또 뒤집어가지고 연탄불을 또 다시 붙여가지고 또 밥을 해 잡숴요. 그래갖고 이틀을 뗀대 연탄 한 대가지고. 예. 성냥 한개비조차 노랭이 아주머니와 함께 일하면서부터는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게 그으면 성냥 곽에 붙은 마찰 미연이 쉽게 달아 오래 못쓰게 된다는 것이 유양선 아주머니의 말씀입니다. 점심이고 아침이고 밥을 해 잡을 적에 반찬을 통 안에서 잡수죠. 여기서요? 예. 그리고 이제 김치 담으려면 이제 번거롭고 시간 걸리고 또 이제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남이 이제 저 식당에서 이제 시켜다 이제 먹으면은 이제 거기 이제 반찬이 많이 남는다고. 그럼 그게 아깝다고 이제 갖다가 잡수신다고요. 예. 뭐 부탁하신다고요? 아이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게요, 제가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은 나한테 편지 오고 전화 오고 오너서 또 오너서도 하고 그러대요. 유양선 아주머니의 충남 상회로는 유달리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그중에는 물론 장사에 관계되는 네.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도
자신의 딱한 저지를 네.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네, 책을 보내주는 외에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몇몇 도와주었던 일이 잡지에 실리고 나면서부터의 일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남자분, 여자분, 아가씨, 뭐 학생 그런 말씀하시면요. 내가 대가한테 욕해요. 나는 하루에 세 끼도 굶고 산 사람이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안 먹고 안 쓰고 다른 사람 300원 하루에 300원 갖고 살 것 같으면 난 100원어치 봐. 연탄 한 장 갖고 이틀 떼고 산 사람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머니를 난처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처지가 딱해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지내온 유양선 아주머니에게는 참으로 어이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주로 보육원과 양로원을 찾고 있습니다. 일하던 복장 그대로 주어진 시간이 있고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아주머니는 그런 곳을 찾아 나서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시원철 해야지. 응? 아주 여기 방문했던 사람이 와 보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아. 예. 왜냐면 얘는 어머니 아버지 이혼해버리고. 아무래도 그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자신의 처지보다 어려운 사람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가 직접 만드신 겁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아기들 하는 거 보고 만들었어요. 일러도 주고. 이렇게 같이 만들고 그럴 때는 그 예, 흐뭇하니 전에 아기들하고 같이 하니까. 장사만 아니라면 여기 와서 살았으면 괜찮겠네. 고향 서산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후 댕기머리 소녀 적부터 환갑을 앞둔 지금까지 유양선 아주머니에게 있어 세상은 오로지 일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머니 곁을 떠나 객지에서 딴살림을 차린 남편을 뒤늦게 찾아 나서기도 했으나 그 후 유양선 아주머니는 어렵게 얻은 딸아이와 함께 시장터에서 생계를 구해야 하는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도 힘들여 고생해온 아주머니가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83년 수산시장 젓갈 판매대에 가게를 마련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젓갈부가 그때는 다섯 사람이었어요. 다섯 사람인데 심지를 뽑는데 심지 뽑으라고 그러길래 난 뭐든지 제일 일등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먼저 뽑는다고 제일 먼저 뽑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심지를 뽑았습니까? 이제 자리 뽑는 거. 이제 좋은 자리 앉느냐 근진 자리 앉느냐. 심지 뽑기에서 아주머니는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러나 행운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유독 장사가 잘 되는 아주머니의 자리를 피해서 옆자리에 젓갈 장수들이 하나 둘 자리를 옮기고 말아 젓갈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그나마 팔아보려고 들여온 조미료, 소금 등의 식품조차도 같은 물건을 파는 근처 가게에서 공연한 트집을 잡으며 물건을 뒤엎고 장사를 방해하는 날들이 몇 달이나 계속되면서 아주머니는 더 버텨낼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무더기하니까 속이 터지잖아. 젓도 안 팔리지, 식품도 무더기하지. 그 자살하려고 그때는 양로원 고아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 겨울에 12월 중순경에 갔어요. 갔는데 저쪽에서 아주 막 바람이 그냥 북풍바람이 쳐넣어갖고 여기가 부풀어서 진물 나갖고 터졌어요. 얼음 먹여갖고. 그렇게 현대 이제 갖고 갔거든요. 이제 양로원 할머니들이 아이고 볼을 만져가면 이렇게 얼음 먹여가면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갖다 준다고 아들 며느리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벌어서 갖다 준다고 하면서 막 나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지. 예. 아직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협조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있는 거 놓아두고 죽으면 뭐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갖다 주고서 자살하려고 그때는 처음에는 갔던 거예요. 갔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울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꼴을 더 봐야지. 그러고서 그때부터는 죽는다는 거 막 포기하고서 더 열심히 한 거죠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0분 거리 동작구청 뒤 2천만 원으로 2층을 세들어 있는 집에서 딸아이를 보살피는 시간이 유양선 아주머니에게는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시간일 것입니다. 딸아이의 피아노 위에는 여러 단체에서 받은 표창장과 상장들이 아주머니가 이룬 그간의 선행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아주머니를 기쁘게 하고 아주머니로 하여금 남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격려하는 것은 먼 시골 국민학교 아이들의 맞춤법 틀린 감사의 편지들일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이제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쉬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제일 행복한 건데 뭐 편안한 게 어디 또 있습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보고 100원어치 200원어치 팔아서 모이고 또 어려운 사람 갖다 주면 거기서 좋아하고 그 이상 더 어디 있는데 여기서 더 편안한 게 뭐 있어요? 더 편안한 거 바라질 않아요 나는 아직.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을 수 있지만 유양선 아주머니처럼 힘겹게 번 돈을 남을 위해서 쓰기도 어렵고 또 누구나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당당하게 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시장의 상노랭이 유양선 아주머니는 말합니다. 밥은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아무리 제 힘으로 일궈낸 한 그릇의 밥이지만 배고파하는 이웃들을 위해선 제 몫의 밥을 덜어 배부르진 못하더라도 서로 굶지 않는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